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어 뉴스오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허멍 도민들의 반발도 커점쟁 햄싸. 농어업인광 시민단체 등 천여 명은 지난 13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랑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렌 촉구하였다. 이들은 안정성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래 허멍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일본 안내에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렌 주장하였다. 경험은 항의 서한도 일본 총영사관들에 전달하였다. 결국 이들은 집회에 앞산해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하여 성산안광 안덕계곡에서 출발하여 제주 시내 고장 하간대를 돌리며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번이 편성된 100억 원은 기본 설계비 맹목이랜 허염신대양. 해당 예산은 오는 8월 고장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으로 확정된 데 냄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65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573억 원, 2022년에는 425억 원의 기본 설계비를 반영하여 마신 뒤 그동안 전력환경 영향평가 보완이나 반려 결정으로 집행되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제주도는 너문돌 고장 접수된 도민 의견을 현재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분류 작업을 허염신 뒤 이돌란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란 고람스다. 소상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이 또시 직권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소삼재심재판부는 지난 13일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1차 직권재심 재판에서 수형인 30명 신들의 몬 무죄를 선고하였다. 특히 이번 재판에선 수형인 맹부강 실제 이름이 토난 희생자의 명예회복도 이루어졌다. 경언한 검찰 합동수행단의 청구강 직권재심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군사재판 수형인은 881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의회가 청사를 증축허전해난 계획을 포기하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운영위 회의에서 너문에 배정된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경헌안 청사 증축 대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8년 의원회관 증축 후에 의원광 직원의 휘정이 계속 늘어나며 사무공간 부족과 등 애로움을 겪어왔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이한유 서고가 있도란에 주의해야 할것 담수다. 서귀포 해양경찰서가 걷는 걸 보난 지난 2일에 이어 12일에도 중문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서고가 발생하였다. 너문해에는 이한유 익수서고고장이 선하신 뒤 올리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 벌써 5명이나 구조되었 마심게. 해경은 들물때 밀려온 절이 또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한유가 발생하였제너멍 이한유에 휩쓸리게 되면 누운 자세로 물에 텅 이시거나 45도 방향으로 휘영 나와서 헌댕 고람스다. 제주경찰청은 마약을 구매하연 투약 허전허연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이 곧는 걸 보난 A씨는 이들 초 마약 판매자신 뒤 필로폰 1.18g광 주사기를 구입하여 투약 허전해난 혐의를 바담쟁 했다. A씨는 모바일 채팅으로 여성들신 뒤 마약 투약을 권유하다네 덜미를 제폈던 허염신대양. 경찰은 국과수에 피의자 모발 분석을 우려하는 언펜, 마약 판매 책광, 동반 투약자 등을 처점수다. 무거운 일을 할때 무슨 힘이 필요한 줄 알아줌시냐? 뭐가 필요한데요? 젖 먹은 힘만 있으면 온딱 들어준다니라. 젖 먹은 힘은 젖 먹던 힘까지 내라는 뜻 아닌가요? 젖 먹은 힘은 그만큼 열심히 힘써라 라는 뜻 아닐까요? 젖 먹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서 발휘하는 힘이기 때문에 젖 먹었던 힘이라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는 힘두분다 뜻을 알고 있는 편입니다. 제주어 젖 먹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죽을 힘에 해당합니다.
젖먹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젖먹은 힘 한번 내보라. 얘야, 죽을 힘을 한번 내보아라. 라든가 젖먹은 힘 다 내연 심음수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잡고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젖먹은 힘 대신에 죽을 힘 또는 죽을 힘 그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조약돌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조약돌을 제주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자잘한 돌멩이기 때문에 작지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 지역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돌림인 너문의 기준 제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쉬정은 1.7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보다 적은 걸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3.47명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의료인이 하형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 간호사 쉬정도 인구 1,000명당 소.6소맹으로 전국 평균 소.95맹을 밑도람쩐 했습니다. 제주시내 생활숙박시설 중 절반 가차이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답니다. 제주시가 굳는 걸 보난 생활형 숙박시설 1만 20여 실 가운데 소10%에 달하는 소1,500여 실이 숙박업 등록과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쩐 했습니다. 이 숙박시설은 오는 10월 15일 고장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의무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소용되는 경우가 한나너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상태우다. 2030 MZ세대의 고객 유입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가 전국 주요 전통시장 15바디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서울 고장 제주 동문재래시장의 매출이 지난 2019년 고등기간과 비교하여 25%나 늘어났지는 했습니다. 이 주로 전통시장은 젊은 층 유입에 힘입어 매출과 고객 수정이 늘어난 반면 감소세를 보이는 대형마트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BC카드는 꾸준히 증가하는 전통시장 매출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MZ고객의 유입 덕분이란 분석하는 것 닮읍니다. 삼촌들 들어봅디가 제주도에 한치 많이 남습니다. 맛좋은 것들로 많이 사먹었어. 지금 한 6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말일까지는 이제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훨씬 일반 오징어보다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게 맛있죠. 부드럽고, 첫째 부드럽고, 연하고, 또 달콤달콤한 맛도 있고. 한치 물레만 넣는 거 안 힘들어. 이거 이제 가늘게 썰고, 된장, 마늘, 풀고추, 참기름 같은 거 다 섞어서 조물조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이 채 썰고 새우리, 양파 조금 그 다음에 또 집에 먹는 과일 있으면 배 같은 거 좀 썰어놔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섞으면 되는 거지. 이제 맛좋은 한치들 하얗 남신한 근처 시장에 가거나 사장들 하얗 먹읍서에 오늘 고라한의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쿠다 편한 달러십사에